메뉴, 야채 수프 레벨업. 좋다, 좋아. 자, 이제 전승절 할수 있나요? 못해. 지팽이는 할수 있어. 근데 지팽이는 골드 손님이 없어. 전승절 해야 돼. 완두콩 12개 갖고 있고, 총 20개가 필요한데 12개 갖고 있으니까 8개의 완두콩이 추가로 필요해요. 가드프리. 레벨업. 속도. 또 없나? 좋아. 고. 이제 무언가 양반들이 좀 일을 잘 해야 되는데 말이야. 바가 여기 있으니까 종업원들 동선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 근데, 아, 이건 좀 심했지. 이거 들고 왜 1층 내려가냐고. 1층 손님은 1층 바에서 해결을 하셔야지. 아, 이거를. 1층에서 올라오고, 아유, 진짜 난리 났네, 난리 났어. 1층은 1층에서, 2층은 2층에서. 아, 뭐, 음식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이거는 좀, 뭐, 장사 끝났네요. 돈, 리필을 해가지고, 돈을 좀 적게 벌었고, 다음날 시작. 자, 1층 내려가. 뭔가, 8개 가져왔죠? 버섯 이제 필요 없고, 뭐가 부족하지? 봅시다. 코코넛. 완두콩, 아직 완두콩 20개 쓸 거니까, 내도 완두콩 없네? 코코넛도 없네? 아, 코코넛 있네요? 도로 왔고, 뭐야, 코코넛이 아니잖아. 호두잖아. 이걸 봐야지. 이걸 봐야지. 일단 전승절 해놓고요. 자, 금요일에 햄, 해적 모임, 바이킹 테마 파티. 해적 모임에서 햄을 쓰거든요. 그러면은 햄을 좀 가져오도록 해. 100%. 다음은 뭐 낚시. 돈 아까워. 자, 갑시다. 33%에 700원을 태워야 돼. 얘네 왜 노니? 주문 안 받니? 좀 받아야지. 손님이 덜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자리 있어요? 아, 2층으로 가세요. 네. 잘 되는 음식점 특. 2층으로 가세요. 메뉴 레벨업 했나 봐요. 스테이크 레벨업. 그치, 스테이크 정도는 팔아줘. 또 있나? 애플 파이 레벨업. 사람? 아이작? 그래, 아이작. 왜? 돈 줘. 75%? 아, 내리지 말고. 올려. 45원 가져가시고. 과일. 아이고. 바빠가지고 행복하지 않았구나. 가드프리. 10? 리브스. 그래. 요리사 바쁘지? 그동안 놀았지 뭐. 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 없고. 레벨업 한 사람? 없고. 메뉴 또 레벨업 했네요? 생선 스테이크 레벨업. 손님이 많아지니까, 어? 엄청 바쁘지? 요리사 양반들, 어? 그죠. 이 3,000원 버는 게 정상이다. 좋습니다. 서빙한 손님이 이 정도인데, 충분한 것 같죠? 총 좌석이 168개네. 평균 사용량 89.9. 좋습니다. 메뉴 또 레벨업 했어? 딸기 케이크 레벨업. 다음날 시작. 전승절이구나. 골드 손님들 쏟아져 들어옵니다. 코코넛. 완두콩. 농어? 49% 가. 그렇지. 오늘로써 연구원 연구가 완료될 것 같고요. 보상으로 2,000골드 받았고, 80명. 80명이면 뭐. 이게 80명이구나. 이분 좀 고독하신데? 아, 저기요? 저기요? 혼자 맥주 두 피처 깠어. 네요. 메뉴. 완두콩 스튜 레벨 업.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혼자 앉아 먹을 수 있지. 뭔가 마음속에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지. 어느새 또 누가 하나 갖다 줬네요, 또. 연구 완료. 다음 연구는 홍용량? 이건 뭐지? 인포메이션 눌러보면은 보급 창구는 밤에
자동으로 같은 층의 모든 통과 부엌 상자를 리필해 줍니다. 만약 해당 층에 보급 창고가 없다면 직접 리필을 해줘야 합니다. 이거는 수동으로 하면 되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 호텔 인포메이션. 호텔 소개. 잠금 해제한 후 호텔을 경영하는 방법입니다. 1단계. 문과 창문이 달린 방을 건설하세요. 2단계. 호텔 샵으로 가세요. 3단계. 침대, 옷장, 장식을 사세요. 4단계. 저녁에 손님이 들어오기를 기다리세요. 이거는 새로운 층을 열어야 될것 같은 게 2층 공간이 이 정도? 할수 있을까? 지금 이거 80명이잖아. 지금 전승절 열은 김에 통 용량을 한번 들어갈게요. 80명 한 번에 쫙 채우고 20명만 남겨놓고. 보자. 그죠? 이왕 골드 손님 받았으니까 쭉 빼고 일반 손님 채우고 골드 손님은 이제 저걸로 확률적으로 오는 분으로 또 채우면 되니까 통 용량 필요 없긴 한데 수동으로 하면 돼서. 많이 쓰긴 쓰는구나. 돈 2,800원 벌었다. 좋아요. 점점 버는 것 같구만. 연구원 슬롯이 생겼습니다. 레벨업부터 해줄게요. 좋아, 연구원. 속도? 읽기 속도? 뭐 연구원은 연구를 잘해야지. 손님 더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읽기 속도가 이 사람은 55고 이 사람은 59인데 이게 6칸이라서 59개, 5칸이라서 55개거든요. 어차피 레벨업을 하면은 7칸 다 채우게 될 텐데 그때 되면은 경험치 두배 빨리 얻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다 레벨업을 한다고 치면은. 그래서 포레스트든 헬가든 뭐 차이는 없는데 아무튼 포레스트. 연구 데스크가 없기 때문에 이 연구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연구 데스크를 만들어야겠네요. 건설? 스페셜인가? 이런 거 보통 스페셜인데. 연구 데스크. 연구 데스크는 네, 좋은 데 있다. 무언가 식당 앞에 앞날 고용할게요. 왔다. 칼바 칼바. 도둑을 성공적으로 막았습니다. 칼 진짜 무지막지하게 생겼다 진짜. 자, 고용 연구원 포레스트. 연구 데스크 있잖아. 이건 데스크 아니야? 이거 데스크인데 이거. 연구 데스크인데. 고용. 그래, 뭔가. 책장이 없습니다. 책장? 책장 있어야 되니? 장식. 책장. 이거 쓰렴? 자리를. 이렇게 앉을래? 이렇게 앉아. 무언가 분들 왔고요. 획득, 획득. 완두콩 좀 내놔. 99%면 충분하지. 자, 칠면조. 가시고. 연구 막 하시네. 1. 이렇게 얻는 거야? 그래. 연구하세요. 가시고, 이벤트. 골든 손님. 아, 조립법 없어가지고 못하네. 회장 모임. 그러면은, 아, 이거. 집행이 모이면 이걸. 아하. 이거 멈추고, 부워클 합시다. 부워클 하고, 금요일에 집행이 모임을 하는 거야. 이걸로 100명 까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시간상, 이 부엌, 통용량, 호텔, 연구가 될 때까지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과정이 다 똑같아요. 뭐, 이렇게 메뉴 팔면은 이제 메뉴 레벨업 해주고, 뭐, 직원들 레벨업 해주고, 기분 맞춰주고, 연구를 위한 특별 손님 수에 맞춰가지고, 이벤트 열고, 이벤트에 맞춰가지고, 이 재료 모으고, 내가 반복이기 때문에 이 연구 3개를 완료할 때까지는 빠르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에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1층 바에는 프레드릭 아저씨가 있고요. 2층 바에는 가드프리 아저씨가 있어요. 직원 메뉴에서 프레드릭 아저씨를 누르면은 서빙할 층을 고를 수가 있어. 가드프리 아저씨도 서빙할 층을 고를 수가 있어요. 2층 전용 바. 이거지. 자, 이제 부엌과 통용량, 호텔 연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그 파란색 석삼자 보면은 대기시간 표시 보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누르니까 손님들의 대기시간이 표시가 되는데 처음엔 꽉 차게 시작했다가 쭉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줄어들면 화내고 가겠죠? 이렇게 보니까 줄어드는 게 이렇게 많이 보여가지고 일단 요 음악 단상 2층에서 40초 이상 더 기다림이 있잖아요. 이 효과를 좀 보려고 그 4인 밴드를 초대를 했습니다. 2층에도 4인 밴드를 초대를 해놨습니다. 사람들 떠드는 소리 때문인지 음악 소리는 안 들리고요. 그리고 이 통용량 연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스페셜에서 보급 창고 좀 크긴 한데 이게 바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좀 쓸모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넣고 1층에도 놓겠습니다. 1층에는 놓을 자리가 여기밖에 없는데 향신료 찬장을 옮기고 스페셜 보급 창고 여기다가 딱 놓으면은 됐다. 이러면은 매일 밤마다 자동으로 음식 상자랑 바에 있는 음료들을 전부 리필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동안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5만 2천 골드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 대기시간이 보이다 보니까 우리 종업원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업원을 특히 2층에다가 더 놓으려고요. 하나, 둘, 셋, 넷. 4명 더 고용. 그리고 연구 보시면은 작은 호텔 가구로 하겠습니다. 이제 호텔이 열렸거든요. 이거 보이죠? 생겼죠? 새로 뭔가 멋진 침대? 5성급? 1인용 침대와 2인용 침대로 나눠져 있고 각 그 침대는 등급별로 1성부터 5성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2층에다가는 방을 한 두 개 정도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시끄럽잖아요. 2층이. 그러다 보니까 좀 별이 좀 낮은 침대를 좀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 호텔 소개 보면은 방 사이즈는 2 곱하기 2예요. 네. 호텔 방 두 개를 만들었고요. 간단한 침대 2인용으로 머리맡에 햇빛이 들어오는 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옆방하고 잘 때 멀어야 되니까 이렇게 두겠습니다. 근데 올라오는 소리 들으면 좀 시끄러울 테니까 이건 뭐야? 30골드? 클릭이 되는데 옷장이 없습니다. 옷장, 장식 호텔에서 장식인가? 여기 샵에서도 뭐 장식을 고를 수 있고 호텔에서도 장식을 고를 수 있어요. 아, 호텔 전용이구나, 이거는. 좋습니다. 옷장.
작은 옷장, 2성급 맞춰줘야겠죠? 맞추고 넣어줍니다. 배팅으로. 다음, 방 안에 어떠한 장식도 없습니다. 장식 맞춰줘야죠. 뭐 침대 옆에 식물. 옷 걸어둘 거 있으면 좋겠는데. 코트걸이, 문 옆에 코트걸이. 문 옆에 코트걸이. 좋습니다. 옷장하고 장식을 왔는데, 그래서 다시 호텔을 클릭하면은 1성급이네? 왜지? 그 1박에 30골드인가봐요. 가격이 너무 낮습니다. 손님이 이 방에 묵을 확률은, 묵을이 아니라 무글이죠? 묵을 확률은 100%입니다. 92%입니다. 50골드 맞춰놓자. 요구사항, 1성급 방부터 5성급 방까지 이렇게 각 방에 필요한 조건들이 막 있네요. 그래, 조명은 그래, 없다 만들면 되고. 침대? 침대 2성 아니던가? 1성인가? 아, 1성이구나. 맞다. 시끄럽다 해가지고 1성 놨지, 참. 그러면은 옷장도 1성으로 바꿔. 아이고, 옷장 1성으로 바꿔. 그치. 잠깐만, 가격이? 아, 82%. 좀 내려. 88%. 45골드 맞춰. 45골드 맞추고 갑니다. 연구? 뭐 할 거 있나요? 아, 작은 호텔 가고 하기로 했는데, 희귀 손님 필요하죠. 희귀 손님이 필요하면은, 희귀 손님 집행인 모임. 모험가양 만들. 그 연구원이 이렇게 있는데, 연구원 하나 더 놓아야 되겠어요. 연구 데스크 치고, 고용을 하나 더, 손님 더 받는 거 고용. 책장은 있으니까 같이 쓰네요. 연구 속도가 2배. 생산고기 레벨업. 종업원이 여유가 있으니까 좋네요. 손님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진 않고. 좋습니다. 음악가들도 있고. 아, 부엌이 그래도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꼭 이렇게 필요한가? 공간이 2 곱하기 2로. 어차피 1성이면은 간단한 침대. 1인실 2개, 2인실 2개. 옷장. 1인실은 35골드로 맞춰놓고 2인실 45골드. 그래, 이래야지. 이게 호텔방이지. 그죠? 이게 주막이지. 진짜 벽재질. 공구리. 좋습니다. 아, 이게 호텔방이지. 그렇지. 이거지. 잡니다. 와, 아주 죽은 듯이 자네. 이불도 안 덮고. 2인실에도 한 명이 잠들 수 있네요. 좋습니다. 다음날 시작. 새로운 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집행이 모임이다. 집행이 모임 필요한 거 있나? 아, 이거 호텔 가구. 이것 때문에 집행이 모임 했죠? 160분이 오시기 때문에 금방 채울 수 있을 거예요. 호텔 가구는 그 연구원만 있으면은 이제 완료가 될 거고, 새로운 층과 하루 그릴 연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골드 손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골드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전승절만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엌은 어디다 만들까? 부엌은 이제 6칸짜리가 필요한데, 여기 6칸짜리를 놓을 만한 게, 호텔 방 3개를
치울까요? 치우고 3층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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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팔아. 세고 이걸로. 이게 부엌이다. 카운터 이렇게 아마존은 두 개 1층에서 빼서 2층으로 옮겼습니다. 나머지는 다 최대치라서 더 못할 것 같고 고용을 해야겠죠. 와, 종업원 진짜 많다. 세 명 더. 아무나 해, 아무나. 아무나 고용하고. 아, 네 명이죠? 전부. 네 명 고용을 하고. 요리사. 세 명이죠? 요리사도 뭐, 아무나 해. 자, 고용. 기분 나쁜 직원들은 안 보이고요. 메뉴, 레벨업, 고. 고. 그렇지, 2층에서도 이제 요리들을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안 기다리겠죠? 2층 분들은 1층에 하지 마. 네, 1층에서는 해줘야 돼요. 1층에서는 2층까지 해줘야 돼. 왜냐면은 2층에서 만들 수 있는 요리 가짓수가 좀 1층보단 적기 때문에 1층에서는 해줘야 되고 2층에서는 내려가지 말고. 작은 호텔 가고도 금방 될 것 같고 새로운 층을 좀 해야 되는데 돈 5천 골드 벌었습니다. 다음날 시작. 도둑이 참 많이 오는데 성공적으로 막고요. 이제는 못 막는 게 이상하지. 도둑을 막지 못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커 보이진 않고 전승절입니다. 전승절에는 호텔 가고를 멈추고 새로운 층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제 리필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보면 되고. 무언가들 뭐 필요한 거 있나? 필요한 게 재료는 글쎄요. 집행인 모임 할 때 버섯 필요하네. 자, 버섯을 잘 가져온다. 확실히 2층에다가도 부엌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커버가 되는 느낌이죠. 여기 있는 호텔은 숙직실 느낌이 있게 됐네요. 약간 설마 그럴 리 없겠지만 집에 가기 싫은 직원들은 여기서 하룻밤 자고 그대로 출근해라 그런 느낌. 레벨업 했나요? 에나벨 레벨업. 손님이 너무 많아. 돈은 좀 많이 버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요. 가격을 올리겠습니다. 가격 변동 증가. 300명만 받아도 훌륭할 테니까 다음날 시작. 하루 300명도 많아.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죠. 새로운 층도 연구 포인트만 모으면 되고 하루 그릴은 골드 손님이 있어야 되죠. 화요일 전승절. 전승절 한 두 번 해야 되겠는데 오늘 새로운 층 열리겠네요. 3층부터 이제 진짜 호텔 꾸며야겠다. 제가 3층 어떻게 올라가지? 바닥 타일. 뭔가 나무죠? 나무 바닥이죠? 연구 완료됐고 작은 호텔 가고 하는데 아무래도 2층에는 호텔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팔고요? 팝니다. 코트거리? 팔아. 왜냐면은 3층 올라갈 때 계단실이 없어. 계단실이 없기 때문에 건설 벽을 치우고 이렇게 난간 해놓고 이거 건설 스페셜 넓은 계단 탁 이렇게 하면 되죠? 올라갑니다. 바닥 재질. 3층은 호텔이니까 새로운 걸로 해봅시다. 새로운 바닥
이렇게 좀 뚫어볼까 해요. 이래도 되겠지? 이래다가 느낌 있을 것 같은데? 건설. 이거 난간. 이렇게. 새로운 건설 방식. 벽은 다 쳐줍니다. 이거지. 그리고 여기는 아무래도 입구가 애매하구나. 복도가 필요하고. 생각을 다시 해야겠네요. 올라오고, 그럼 복도가 여기까지 가장자리가 복도가 될 거고. 안타깝게도 여기 밑에 뚫는 거는 공간이 애매한 것 같아요. 바닥 깔아주고, 일단 복도는 이렇게 깔고, 깔고,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갑니다. 복도를 두개 만들어놔. 이렇게 가는 거지. 또 이렇게는 세 칸짜리 방, 여섯 칸짜리 방. 한 칸짜리, 두 칸짜리. 칸짜리, 두 칸짜리. 오케이. 건설에 문 달아주고요. 문짝은 엇갈리게. 프라이버시. 하나, 둘. 벽재질은 호텔이니만큼 장식을 잘 해줍시다. 이게 사실상 호텔방을 위한 벽지가 아닌가. 방의 급을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3층입니다. 와, 역시 색깔 바꾸니까 분위기가 확 다르다. 여기는 이렇게 해보자. 호텔층. 자, 그리고 창문이 필요하죠? 문 옆에 달지 뭐. 얘는 뭐 바깥에 달고, 또 바깥에 달고, 문 옆에 창문을 달아주면 되겠죠? 바깥으로 있으면 바깥에 달고, 얘도 굳이 안쪽으로 달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창문 달아줬고, 약간 여기 여섯 칸짜리는 고급 방이니까, 넓으니까 침대. 얘는 4성급은 돼야지. 4성급인데, 이제 2인실. 이렇게. 와, 좋다. 코, 장식. 식물. 옷장. 4성 옷장. 중간 옷장. 이렇게 두고요. 맞나, 이거? 방향이 맞아? 아, 이건데? 이렇게. 장식. 4성방인데 모든 요구사항. 장식 두 개. 호테거리. 문 옆에 달아주고요. 침대 탁자. 아, 조명 있어야 했다. 조명. 조명. 조명은 뭐, 램프? 램프. 아, 충분하다. 그 다음에, 침대 탁자. 이게 뭘까? 침대 탁자. 기타. 잠겼네요. 이거는 아마 연구에서 작은 호텔 가고 요거가 있으면 침대 탁자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 4성 방은 나 지금 못 만들겠고, 나머지 방 꾸며봅시다. 이 4칸짜리 방은 2성 방으로 만들 거예요. 자, 2성 방인데 편안한 침대. 침대가 2인용은 있어야지. 옷장. 기타는 없고, 장식, 코트걸이. 코트는 들어오자마자 걸어야 되기 때문에 조명. 그죠? 이성을 충족했다는 별두 개의 표시가 떴고요. 창문 보니까 실내 쪽으로 창문이 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 좋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창문으로 이쪽에 사람들 볼수 있겠네? 그러면은 창문을 이쪽으로 내지 말고, 창문을 이쪽으로 냅시다. 오케이. 이러면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죠. 문이 있어도 보이질 않으니까. 그죠? 이쪽 창문은 이쪽 벽하고 엇갈리게 돼 있고,
1인실은 창문이 바깥으로만 나 있게. 좋습니다. 1인실은 삼성? 삼성 해주자. 삼성으로 해줍니다. 여기도 삼성. 좋아. 기분이다. 옷장. 삼성 캐비닛. 사성방 앞에다가 하나 달아주면 예쁠 것 같고요. 이게 커튼이 색을 바꿀 수 있다는데 아이템을 선택하면은 이게 주위에 테두리가 뜨잖아요. 이 상태 말고 다시 눌러가지고 이 상태를 해제해 줍니다. 아이템에다가 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톱니바퀴 모양이 뜨는데 이 상태에서 커튼을 눌러주면은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색깔을 파란색, 주황색,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침대 색깔에 맞춰가지고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초록색하고 근데 이 나무가 안 어울려가지고, 네, 아 초록색 아닌데, 그래 하얀색. 하얀색이 좋지 뭐. 커튼. 잠깐 커튼? 커튼이 그럼 문이잖아. 아 커튼 다 달아주겠습니다. 이러면 방에 필요한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문이 없으니까. 다 달아주고 색깔을 하얀색으로 통일할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다 필요한 거였네. 그죠? 뭐, 커튼이 계속 이렇게 고정이겠죠? 사람들이 들어가도?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아무튼,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아, 그대로 수도사분께서 오셨고요. 커튼은 안 치네요. 불도 안 끄고 그냥 잡니다. 좋습니다. 한분 오셨네. 구매를 2만 골드 하는 바람에 크게 제일 크게 적자 난것 같은데 아무튼 적자가 난 주막 아다 나들목이었습니다. 오늘 이거 엔딩을 좀 보자고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게임이 너무 커. 너무 볼륨이 커. 다음에는 뭐층더 올리고 부엌 완성하고 뭐좀더 고급 이제 호텔 방을 꾸미고 계속 이렇게 반복일 것 같아요. 이번에 엔딩을 좀 내려고 했는데 힘들 것 같네요.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 나들목이었습니다.